윈도우 7은 OS 설치 시 자체적으로 장치 드라이버를 설치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의 설치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. 장치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는 장치 관리자를 열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시작. 제어판. 하드웨어 및 소리에서 장치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윈도우 키와 포즈, 브레이크 키를 누른 후 장치 관리자를 선택해 표시되는 하드웨어 목록 중 노란색 느낌표로 표시되는 항목을 살펴 드라이버 설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. 또 디스플레이 어댑터 항목을 열었을 때 그래픽카드의 모델명이 표시되지 않은 건 역시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그래픽카드 성능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올바른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설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